건축과 예술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티스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천아트의 현천입니다. 오늘은 특히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스킵 없이 꼭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 오늘 제목에서 보고 오셨다시피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크게 겪었던 질병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훈도 얻어가시고, 또 정보도 얻어가셨으면 좋겠는데, 특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건 미리미리 건강 관리를 잘 하자 라는 취지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영상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역류성 식도염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사하고 나서 3개월 차 됐을 때 발생했던 질병인데, 현재까지도 진행형인 질병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말 그대로 위에 있는 내용물들을 제대로 관략근이 막아주지 못해서 역류를 하게 되고, 말 그대로 식도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특히나 잘 때, 누웠을 때, 역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잘때 고통스러운 질병이고, 또 평소에 수그리거나, 뭔가 힘을 주거나 했을 때, 쉽게 역류를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좀 주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심했을 때는, 가만히 앉아있을 때도 가스가 차고, 목이 아프고, 흉통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잘 때는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막 새벽 3시까지도 잠못 이루고, 새우잠을 자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엎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되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병을 얻게 되었을 때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입사를 1월에 하고, 2월 달에 현상 설계 때문에 한달 가까이를 야근하고, 새벽까지 일도 하고, 그리고 거의 밤을 새듯 마감을 해서 이제 끝을 내고, 그 다음날 바로 일본으로 워크숍을 가게 되었습니다. 20주년 기념으로 회사 워크숍을 전 직원이 가게 되었었는데, 제 위치가 신입사원이기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긴장 상태로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 한명한명 만나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도 다 긴장한 상태로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쉽게 지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 현상 설계 마감 때문에 굉장히 체력이 떨어져 있었는데, 여행은 여행대로 또 즐겁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 많이 무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때 당시에 먹고 새벽까지 잠안 자고 했던 것들이 다 방아쇠가 돼서, 이제 그 이후에 여행을 갔다 와서 흉통이 시작되고, 어느 날잘때 위산이 역류해서 잠못 이루고 하면서 증세가 시작되었고, 이제 위내시경을 찍었을 때 제대로 진단을 받았었고, 제가 진단을 받았을 때 들었던 얘기가 위는 아주 깨끗하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서 시작된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근거에는 제가 술, 담배를 원래 애초에 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뭐 술을 아예 안 마시진 않지만 술, 담배를 원래 멀리하던 편이고, 매운 거라면은 전혀 먹지 못하기 때문에 매운 것도 즐겨 먹는 편이 아니었고, 또 야식을 매일 먹거나 이런 경향도 없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사실 없었는데, 이렇게 심하게 생겼다라는 거는 결국에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회사 때문에 생겼다라기보다는 그 전에 취업 준비, 졸작부터 쭉 이어져 오던 거에 대한 누적의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회사 생활에서 극도의 긴장감과 또 신입사원 때그 압박으로 인해서 더 질병이 발생하게 된것 같은데, 현재까지도 심할 때가 한 번씩 찾아오기도 하고, 지금도 엎드려서 생활을 하는 거라든가 먹고 나서 바로 눕는 거는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하면서 살고 있고, 한편으로는 제가 올바른 식습관이나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갖게 된데 조금 도움이 되기도 하였는데, 모르겠어요. 안 걸렸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삶에서는
하나의 깨달음을 얻고 주의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큰 질병을 안게 된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쉽게 걸릴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평소에 건강 관리나 올바른 식습관을 잘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무리 바쁘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야식은 조금 자제하여 주시고, 매일 야식 먹고, 이제 매운 거 자주 먹고, 술 먹고 이러는 거는 당연히 역류성 식도염에 걸릴 환경에 많이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몸 관리를 잘 하셔서 미리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석증입니다. 어지러움증 중에 하나인데, 우리 귀 속에는 달팽이관, 소리를 듣는 달팽이관 말고 그 밑에 깊숙한 곳에 평형기관이 존재하는데, 그 평형기관 그 고리 가운데 돌가루가 존재를 해요. 그 돌가루가 이렇게 한 곳에 뭉쳐 있어서 평형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몸이 기울어지거나 뒤집어지거나 누워있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그 돌들이 그 움직임을 파악해서 뇌에 인식을 주는 거예요. 아, 지금 얘가 누웠으니까 그 균형 감각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는 게그 돌가루인데, 그 돌가루가 어떤 점착액 같은 약간 끈적끈적한 거에 붙어 있는데, 그게 피로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또 혈액순환이 잘안 되면 그 점착액 역할을 잘 못해서 그 뭉쳐있던 돌가루 중에 하나씩 이렇게 굴러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석증인 건데, 그 돌가루들이 이렇게 흩날리면서 딴 데로 이렇게 액체를 타고 흘러가 버리면 잘못된 균형 감각을 뇌에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땅에 두 발을 짚고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늘이 빙빙 돌거나 넘어질 것 같거나 막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는데, 결국에는 그게 이석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세고, 또그 증세는 아침과 밤에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잘 때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타박상이나 찰과상을 입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따로 후유증이나 이로 인한 합병증 같은 건 없는데, 재발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딱히 치료법도 없어요. 물리치료를 받는 게 치료법이기 때문에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물론 이 이석증이라는 어지러움증이 평생 안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 언제 어떻게 시작될지 모르는 질병이기 때문에 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나 또 건강 관리가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리프레시도 자주 해주시고, 또 잠을 잘 주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잠을 잘잘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지럼증에 연약한 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몸이 연약한지 모르겠어요. 20대 초중반까지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는데, 군대 갔다 온 이후로는 그동안 안 아팠던 것들을 다 몰아서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언젠가 아프실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건강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 대망의 마지막 세 번째 질병은, 진짜 이거 심각해요. 왜냐면 앞에 것들은 관리가 될것 같고 뭔가 고쳐질 수 있는 질병인데, 이거는 고쳐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뭐냐면 사과 중독이에요, 사과 중독. 바로 이 사과, 애플 중독이에요. 제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몰랐어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하나씩 사고 싶더라고요. 핸드폰 바꾸고, 맥북 프로 사고, 아이패드 프로 사고, 에어팟 프로, 트랙패드, 그로 인해서 필요한 주변 기기들,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다 사게 되는 거예요. 조명까지, 막 스피커까지 진짜 끝도 없어요. 뭐 그리고 분기마다 새로운 신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맥북 프로 16인치 모델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암 기반의 M1 칩이 새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M1 칩이 탑재된 맥북 에어가 이 맥북 프로 16인치만큼의 성능, 그리고 이런 시계가 아니라 애플워치를 차고 싶어지고, 그러니까 제 현실을 아는데도 어떻게 해서든 막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머릿속 끝까지 차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사고 싶어 하는 게. 근데 저는 그 사과 중독에 심각하게 걸린 거예요. 그 사과 생태계를 갖추기 위해서 거치대부터 막 색깔 통일한다고 막 감성 타령하면서 나한테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 막 제대로 구별도 못하고 막 그러고 지금, 물론 지금 있어서 다잘 쓰고 있긴 합니다. 그치만 없었어도 살 수는 있다라는 게 팩트인 거죠. 어쨌든 간에 저는 이런 질병에 걸려있고, 그로 인해서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박스도 다 모으고, 저 보이시죠? 저 봐요. 아주 미쳐버리겠습니다. 사과 중독은 결국에는 그 애플 제품을 사야지 낫거든요. 사야만 나을 수 있는 게 애플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도 누군가는 이미 그 중독에 걸려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 중독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 돈을 모으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라는 게 아주 무서운 그 후유증이고, 합병증이고, 또 앞으로 나을 거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아주 두려운 질병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세 번째 거는 넣어봤는데, 사실 진짜 심각해요. 어쨌든, 진짜 제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학 생활, 직장 생활, 이게 통틀어서 다 사회 생활이잖아요. 사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결국엔 내가 아플 때 아무도 나를 위해서 대신 아파주지 않는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내가 아플 때나 대신 일을 해줄 순 있겠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파서 잃어버린 시간과 기회는 고스란히 내가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던 기회를 여러분들이 딱 제때 잡으려면 건강 관리를 잘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또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남, 직장 생활, 그리고 우리 가족들, 이 모든 저의 그 일상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의 핵심인 것 같아요. 같이 건강 잘 지켜나가 봅시다. 여러분, 남은 올해도 힘내시고 원하시던 목표들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말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고, 코로나 진짜 요즘 너무 심해지고 있는데 같이 조심해 봅시다. 네. 여러분, 안녕. 저는 이제 쉬러 가겠습니다.